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박혜상입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한 케이스였거든요. 가장 나다움이 가장 특별한 것이고 그들과 어우러질 때 제가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일 때 그리고 진솔하게 상대방을 대할 때 제일 좋은 릴레이션십을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솔직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제 vulnerability, 저의 약함까지도 정말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유학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면 특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세계적인 극장에서도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노래 듣기도 전에 어차피 너는 안 뽑을 거야, 아시아인이라서 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고, 스스로도 특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에 되게 특별해지고 싶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모먼트가 있잖아요. 그 모먼트 속에서 제가 나는 대체 불가능하고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대상인데 내가 특별해지려고 너무 노력한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장점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갖고 싶어서 매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범하다는 걸 인지해야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껴도 한 발은 땅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곳이 지금은 없어서 완전한 노매드고요. 그냥 수트케이스 몇 개만 가지고서 여행을 다니죠. 만약에 두 달 이상 있는다, 전 압력밥솥을 무조건 박스에 보내요, 미리. 그 장소를 미리 보내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때 박스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압력밥솥, 요가매트, 그 다음에 아령, 각종 조미료들 있잖아요. 까나리 액젓, 매실, 고춧가루, 새우젓 이런 거, 젓가락, 전기매트. 물론 집도 너무 중요하고 언젠가 또 시간이 또 그러면 저도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되겠죠. 제가 이번에 도이치 그라모폰 첫 번째 앨범 냈을 때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내 안에 집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집이 평안한지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이 없어도 집이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매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들이랑도 커피를 마실 정도로 정말 정말 친하게 지내거든요. 극장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곧 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늘 그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그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극장을 계속 똑같이 돌고 있는 중이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없지만 어쨌든 친구들이 생기게 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사이틀은 사실 그 당시에 인생에서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발현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 리사이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가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 리사이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리사이틀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었고 더욱더 안 할 수 없는 생각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찾은 한 묘비명이 있어요. 1세기, 2세기경에 사이클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묘비명인데요. 살아있는 동안 빛나라, 그대 결코 슬퍼하지 말아라, 언젠가 당신의 문이 열릴 테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신나게 열심히 즐겁게 살아라는 메시지였어요. 그걸 보고 저한테는 그게 되게 많이 큰 자극이 됐고 힐링이 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밝게 빛나게 살아야겠다. 아무리 죽음이라는 것이 모두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메시지를 넣을 수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관객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같이 숨 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우울감과 모든 아픔들과 말 못할 사연들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내 숨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같이 숨 쉬면서 같이 이 공간을 충분히 누리자고 이렇게 초대하고 싶었었어요.
나에게 성악이란 아주 좋은 직업.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여행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신나고,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지금도 제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혀.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를 마음으로 다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면 저는 진짜 거기에 미치지도 못해요. 제가 노래를 할 때 성악이 유독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증폭이 되는 그 울림이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을 빡 쏟아냈는데 그게 아름답게 나오는, 각자의 발성이 조금 다른데, 성악은 제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도 소리 지르는 걸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펑 하고 터져서 제 몸이 이렇게 풍선처럼 팡 터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 많은 순간들 속에서 생긴 어려운 감정들을 소리 지르고 싶고, 화내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나올 것 같아서 늘 참고 있었거든요. 성악을 부를 때는 제가 무슨 감정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그게 그냥 아름답게 나와요. 그냥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벨칸토라는 창법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깐토,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성악의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벨칸토예요. 그런 감정들을 벨칸토로 한다는 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악을 못 그만둔 것 같아요. 성악가로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너무 위축되었고 목소리가 나지 않았었던 순간, 콩쿨에서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너무 의심이 됐던 순간, 온전히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 그 순간들이 제일 어려웠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하게 천재형이 아니죠. 당연히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연습처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객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긴장이 될 수 있거든요. 전 그렇게 숨을 참아요. 숨을 참으면 약간 심장이 이렇게 막 확 떨다가도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명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발끝에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조금 느끼려고 해요. 저는 궁극적인 목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뭘 위해 걷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저는 평생 일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만약에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뭔가 다른 일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일하고 내가 필요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